하는 운동의 배경.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면 여러분은 3.1 운동 이전의 국내외 정세와 3.1 운동의 직간접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919년 1월 21일 밤 덕수궁 함령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갑작스레 승하한 것이다. 일제가 편찬한 고종 순종 실록, 고종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다. 1월 20일 고종의 병세가 심해져 도쿄에 있는 왕세자에게 전보를 보냈다고 돼 있다. 같은 날 이완용 등 조선인 관료들에게 숙직을 명했다고 돼 있다. 이때까지도 조선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일제의 기관지 매일신보의 1월 21일자 호에 고종이 중환이라고 돼 있다. 같은 날 신문기사 역시 고종의 병이 위중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고종의 병명은 뇌리열. 당시 정계에 거물이던 윤치호. 그는 1월 21일 이미 고종의 승하 소식을 들었는데 신문은 여전히 위독이라고 한다며 의문을 표하고 있다. 1월 22일자 매일신보 후에 비로소 고종의 죽음을 알리고 있다. 같은 날 신문기사 고종이 1월 22일 오전 6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도했다. 백성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고종의 갑작스런 승하 소식을 접한 수많은 백성들이 덕수궁 대안문으로 몰려들었다. 애도의 행렬은 끝이 없었다. 백성들 사이엔 더 충격적인 소문이 나돌았다. 바로 고종 독살설이었다. 의혹과 소문은 점점 증폭됐다. 고종이 독살당한 이유도 제시됐다. 고종 죽음 직후 발표된 국민대회 성명서. 성명서는 고종 독살에 연루된 인물들의 실명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들이 궁녀들에게 독약을 타도록 했다는 것이다. 예, 이 고종 독살설은 얼핏 보면 그럴듯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좀 완전히 사실이라고 규정하기는 좀 힘듭니다. 첫째, 파리 강화회의에서 조선 독립이 승인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병합 이래 그 이시 왕족은 일본의 왕공족으로 편입되어가지고 잘 살고 있었고 별도 교섭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일본에서 왕공족이 편입된 고종을 살해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세 번째, 사망일인 1월 21일은 고종의 아들 영칠왕 이응의 결혼식 직전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결혼식 직전에 왕을 독살할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친왕 이은의 배우자는 황실 가문 나시토미야 마사코였습니다. 일본의 황실 가문과 이시 왕가가 결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시기에 독살을 시킨다. 아무래도 이제 어색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학적으로 봐도 고종 사후의 시신 모습은 풍만한 볼과 고운 혈색이 있었기 때문에 독살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고종은 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조선인들 사이에 퍼진 고종 독살설은 3.1운동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운동 주체 측에 의해서 활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1운동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제 대한제국 강제병합 이후인 1910년대 식민통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조선인의 독립운동의 흐름은 어떠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차시 사전 질문입니다. 다음 제시하는 문제의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1910년대 조선총독부 무단통치의 최일선에 있으면서 군과 경찰 관련 업무를 병행했던 직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헌병경찰입니다. 그럼 당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1운동의 배경을 크게 대비해보면 간접 요인으로는 일제의 무단통치와 민족적 차별이 있겠습니다. 직접 요인으로는 미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선언, 고종 독살설의 유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그 직간접적 요인이 있는데요. 간접적 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제의 무단통치는 태형으로 상징되는 억압적 통치였습니다. 태형은 회초리로 때리는 신체형이죠. 구체적으로 하의를 내리고 직접 매를 쳤습니다. 일본에서는 1882년에 폐지되었던 이 신체형이 그대로 존속한 것이 바로 무단통치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본인의 조선 멸시 사례도 많았습니다. 예컨대 충북 도장관의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일본 하등인민에 이르기까지 조선인을 열득 취급하여 위세를 부리고 악랄하게 대한다. 이를 제재할 관리는 내지인, 그 내지인이 일본인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인을 편들어 하등 일시 동인의 주의가 행해지지 않는다. 일본과 조선인을 똑같이 대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이런 식으로 만연해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요인도 있었습니다. 1918년에 일본의 미소동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쌀 소동이라는 뜻이죠. 당시 일본 전국 369곳에서 미소동이 발생했고 참가자만 무려 수백만 명이었고요. 진압병력도 1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미소동의 결과로 당시 데라우치 총리 내각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미소동은 왜 일어났는가? 그 원인은 당시에 일본이 그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고 있었죠. 그래서 전쟁 특수로 인해서 미국 투기를 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 오게 되니까 상인들이 쌀을 사재기했다가 그래서 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미가가 폭등하게 되게 됩니다. 미가는 1914년에서 1916년 당시에 12원, 16원 정도였는데 19년 2월경에 가면 무려 43원 57전으로 폭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일본 제국의 미가 폭등하고 조선의 3.1운동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여기서부터 관련이 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조선미를 대량으로 매수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조선미가 조선에서 쌀을 가져와서 일본 쪽으로 넘겨버리니까 이번에는 그 부작용으로 조선 내에 쌀이 부족하게 되겠죠? 당연히 조선 내 미가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조선 총독부가 1918년 8월에 조선 빈민들에게 싼 가격의 쌀을 공급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조선 내 상황도 안 좋으니까 나름 싼 가격의 쌀을 공급하려는 정책을 펴지만 그 과정에서 군중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등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싼 가격의 쌀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선착순으로 주다 보니까 일부는 못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는 제대로 싼 가격의 쌀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일도 있으니까 오히려 더 폭동들이 일어나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불만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미소동은 바로 3.1운동의 경제적 배경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배경은 주권 회복을 포함한 식민지의 모든 요구에 대한 공정한 조정과 처리를 약속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제정과 아까 말씀드렸던 고종 사망설의 확산이었습니다. 우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제창되고 레닌이 민족 후원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주에서도 박은신과 신채호 등 점행인사 39명이 대한 독립 선언서를 발표합니다. 이후에 일본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게 됩니다.
이것이 3.1운동의 촉발제 역할을 했던 것이죠. 28독립선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 조선 청년 독립단은 2천만 조선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이뤘음을 선언하노라. 이에 우리는 일본이나 혹은 세계 각국이 우리에게 자결의 기회를 주기를 요구하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을 위하여 자유의 행동으로 취해서 독립을 이뤘음을 선언하노라. 자,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고종 황제가 사망을 하고 또 독살설이 확산이 되어버리게 되니까 이것이 뭐 진실이든 아니든 당시 조선인들은 이것을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 학생 등이 연계하여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자, 마무리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에 일제 무단 통치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조선인에 대한 멸시와 차별도 구조화되었습니다. 조선인에게는 일본에서는 쓰지 않던 태형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에게 모욕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선언을 통한 희망 섞인 전망이 계속 조선에 들어오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의 전쟁 특수로 인한 미가 폭등으로 인해서 미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본 내의 미가 폭등과 미소동 해결을 위해서 조선 내의 쌀을 대규모로 일본으로 유입하는 과정에서 조선 내부에서 미카 폭등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조선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힘들어지게 되면서 역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저런 상황들 속에서 고종황제 독살설이 퍼지게 되면서 결국은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